강릉 신곡항에 차량이 빠진 것을 시민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.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5분쯤 강릉 시민 심용택씨가 신곡항에서 굉음을 듣고 항내에 빠진 차량과 사람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. 또 주변에 있던 홍시호 선장과 함께 힘을 합쳐 차량 문을 열고 차에 있던 50대 남자를 어선으로 구조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강원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